대망의 1위는 바로 기아의 삐까. 구매를 하려는 분들이 좀 많이 느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국산차 판매량이 시장에서 봤을 때 3% 정도 하락을 했지만 다행히 국산차도 여전히 선방하고 있는 차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이제 국산 차량 탑 7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수입차 탑 7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이 재밌으시거나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.